세월호는 과연 무엇 때문에 침몰했는가? 정부는 세월호가 급히 방향을 트는 급변침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왔지만 믿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세월호의 항적을 나타내는 AIS 신호가 29초 동안이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29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의문은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인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두 달 전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유지보수업체인 GCSC에 의뢰해 최근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왼쪽은 지난 5월 해수부가 세월호의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만으로 구성해 발표한 최종 항적 기록. 오른쪽은 GCSC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분석해 새로 수정 보완한 항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레이더 항적을 기준으로 AIS 항적과 비교한 뒤 오차를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값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구간입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급변침 구간이라고 발표했음에도 AIS 신호가 모두 누락돼 논란이 되었지만 레이더 항적을 토대로 세부 항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AIS 데이터가 누락이 된 구간은 지금 마우스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이 지점을 기준했을 때 약 29초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AIS 데이터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서거차도에서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AIS 데이터가 누락이 된 구간에 대해서도 레이더 영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위해선 선박의 회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찰력이 거의 없는 물 위에서 회전하는 선박의 움직임은 지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타기가 돌아가면 선미 부분이 밀리면서 뱃머리가 가리키는 각도, 즉 헤딩 값이 먼저 꺾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동 방향, 즉 코스 값은 즉각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간 원래 방향대로 미끄러진 뒤에야 헤딩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지난 5월 13일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최종 항적 기록과 항적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29초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시작점에서 세월호의 헤딩 값은 140도, 코스 값은 135도였습니다. 끝점에서는 헤딩 값 150도, 코스 값 146도였습니다. 29초 동안 10도, 초당 0.3도를 꺾었다는 얘기여서 급변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 추출한 항적 기록 속에는 29초 구간 중 9개 시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각 시점에서의 위도와 경도, 속도와 코스 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해도상에 표시하면 세월호의 실제 움직임과 근접한 항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기존 항적도에서는 누락된 29초 구간이 일직선으로 표시됐지만 새 항적도에선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으로 조금씩 밀려가다가 마지막 순간 오른쪽으로 크게 꺾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8시 49분 9초의 코스값은 134.8도, 49분 13초의 코스값은 145.8도였습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월호와 유사한 새 유달호의 최대 각속도가 초당 1.8도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회전율입니다.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5,000톤급 이상 선박을 주로 운항하는 한 선장은 타를 끝까지 쓰면 5초에 10도를 꺾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측으로든지 좌측으로든지 전타로 막 어떤 이유가 됐든지 선회를 계속 하고 있을 때는 5-6점짜리는 선회를 계속 한다고 가정하면 10초가 가는 거죠. 그래요. 5-6초 동안에도. 이에 따라 세월호가 8시 49분 13초에 임박한 시점부터 급격한 변침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사고 직후 조타실로 돌아와 타각 지시기를 봤을 때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면서 조타수가 타를 15도 이상 돌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레이더 기반 항적도를 통해 확인된 변침 각도와 시점은 세월호가 전복되기 직전 급격하게 방향을 돌렸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타수 조모 씨가 당시 전타에 가까운 조타를 했다면 무엇이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침의 이유가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이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